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부모 때문에 아이가 사시가 생기면 아, 나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세요. 그래서 부모가 사시가 아닌데 아이들 모두 사실 경우도 있나요? 유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사시가 아닌데도 아이들은 사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그 후천성으로 오는 간헐외사시, 조절내사시가 있는데 유전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. 그래서 그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 체계적으로 일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대개 30%에서 어떤 분들은 뭐 50%도 간다, 60%도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형제 간에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친척 중에 또 부모님들이 사시 수술을 옛날에 했다든가 그러면 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뭐 100%는 아니지만 높아집니다. 그리고 이제 쌍둥이들 있잖아요. 쌍둥이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한 쌍둥이 하나가 한 아이가 사시가 생기면 딴 아이들도 뭐 골절 이상이 있다든가 또 사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더 큽니다.